밤에 일 끝나자마자 바로에게 전화 걸게. 일 일찍 끝났으니까 있는 대로 내가 갈게. 거절은 거절할게. 그냥 진짜 잠깐이면 돼. 굳이 화장을 안 해도 예쁜 얼굴 보러 갈게. 알잖아 친구 앞에 여자가 붙을 때 그 감정 그건 마치 연애의 발견보다는 발명에 가까워. 왜냐면 사람이 순간 되어버리지 반려견. 너를 보자마자 나는 내게 달려들어. 네 표정이 안 좋으면 난 기다려 알려줘. 누구야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한 망할 놈이 누구야. 그때가 상상 너한테 데려와봐. 아님 내가 가서 황무로 뜯어줄까. 찬성이 형님한테 전화 때려볼까.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유치해져. 나는 널 생각하며 순간사는 흑역사 가득 거야 엄마. 근데 이미 써버렸어 다 욕할 거란 엄마. 근데 이건 그냥 우리 둘만의 드라마. EOST 끝나면 키스신이 나와. 밤에 일 끝나자마자 바로 내게 전화 걸게. 일찍 끝났으니까 있는 대로 내가 갈게.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마치. 내가 지금까지 깨 있었던 건 아직 잠이 안 왔어야 기다린 거 아닌 거 알지. 그렇게 생각했다면 넌 김칫국 원샷 버린 거 아직까 무사히 아니잖아. 아니게 멀리가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. 이따가 다시 전화해서 얘기하자고. 오케이 밤에 일 끝나자.